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순종, 내려놓음.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요. 막상 하나님께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할 때 순종하기란 쉽지 않겠죠. 오늘 모실 초대 손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신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네, 간담 체외과 소아외과 전문의로 활동하셨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교라는 소명을 따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에피오피아 선교사로 가신 분이십니다. 네, 선교사의 삶도 힘든데 이게 또 안타깝게도 파킨슨병 진단까지 받으셨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순종하고 계신 김태훈 선교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앉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선교사님으로 부르는 게 낫겠죠? 네. 의사 선생님보다는 어떠세요? 네,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니까 프로필 보니까 국내에서 가장 손꼽히는 뭐 유명 병원이죠. 서울대병원 그리고 아산병원에 계시다가 네. 선교사로 떠나신 거예요. 네네. 굉장히 그 부러워하는 그런 좀 병원이 아닐까 싶은데, 네. 예, 언제 퇴직을 하셨었죠? 2011년 연말에 퇴직을 하고, 네. 한 1년 반 정도 준비 시간 거쳐서, 예. 에티오피아로 가게 됐습니다. 2013년 7월에, 예. 저희 다섯 식구 같이 함께 이주해서 에티오피아로 갔었습니다. 그러시군요. 어떻습니까? 그 처음 외과 의사를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좀 어떤 기도 응답이 있으셨던 건가요? 그때는 상당히 의외였던 게 이제 제가 인턴 때 보통 이제 어떤 전공을 할지 정하는데 인턴 네. 의사 때 예. 수련의라고도 하는데 그때가 이제 2000년도였어요. 예. 제가 인턴이 된 게 2000년도였는데 그때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의약분업부로 예, 그렇죠. 의사들이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그렇죠. 막 이제 시위하고 그렇죠. 그게 너무 장기화되니까 네네. 기독의사들이 2박 3일 금식 수련회를 했어요. 예. 이제 수련회가 마치는 날 아침이었는데 예. 이제 마지막 큐티하고 죽 먹고 이제 하산하는 건데 예. 그 큐티하다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전혀 이제 제 진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너가 외과의사가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전달에 외과 인턴을 돌았는데 예. 사람들이 너무 술을 많이 마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의사들이요. 의사 이제 외과 의사들이 좀 과하게 마시죠. 좀 센 것 같아요. 보통 네. 의사분들이 많이 드시잖아요. 예, 예를 들면 제가 학회 가려고 예전에 KTX 있기 전에 예. 새마을호를 타고 이제 부산에 학회를 가는데 네. 대전도 가기 전에 기차 안에 있는 모든 술을 다 마셔가지고 예. 대전역에서 다시 리필하고 네. 또 대구역에서 한 번 더 리필하고. 예. 이제 그게 제가 다니던 S대 외과 선생님들이 아, 그렇게 이제 술을 드셨죠. 대단하시군요. 네. 뭐 SYK 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듣기로는 제 친한 선배들 중에도 아무래도 과도한 집중력을 요하는 네네. 일일수록 아무래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좀 과하게 마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약도 많이 먹고 막 그래서. 그렇죠. 네. 네. 또 간전공하시는 분이 술을 더 많이 마시시고. 네. 막 그 맞아요. 예. 안과 의사들 라식 수술 절대 안 하는 거 아시죠? 안경 쓰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유난히 제가 같은 팀으로 계시던 선생님들이 술을 많이 마셔서 네. 한 달이 너무 이제 몸이 고된 거예요. 그래서 네. 외과는 정말 못하겠다. 그러던 예. 차에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니까 딱 드는 생각이 이건 내 안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겠구나. 예.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예. 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연말이 돼서 원서 지원할 때가 되는데 네. 딱 그때 다시 생각이 나게 되는 거예요. 외과 하면 좋겠다고 하니 말씀하신 게. 그래서 외과를 지원했는데 이제 복도에서 그 인턴 돌 때 같이 돌던 외과 레지던트 형을 만났어요. 네. 지원자 중에 김태훈이 있던데 너 아니지? 다른 동명인이지? 제가 지원했는데 그래?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예. 이제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그때 힘들어하던 거가 좀 티가 났기 때문에 예. 차마 제가 지원했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네. 이제 혹시나 해서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나중에 이제 친하게 됐는데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원에 굉장히 인재로 보내기 싫어하셨기까지 한 훌륭한 인재신데 결국은 에티오피아로 이제 떠나시게 되셨네요. 네네. 어떻습니까? 뭐 사실 우리가
그냥 드는 생각도 일단 엄청 어려울 것 같고 많이 열악하죠. 그렇죠. 생활 일단 다른 걸 떠나서 뭐 일하시는 의료계뿐만 아니라 일단 자식들과 뭐 교육이나 또 환경, 생활하는 네. 생활 반경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힘들다기보다는 인내가 좀 필요한 것 같고 예, 예. 이해가 필요한 것 같고 근데 정말 감사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저희가 누리는 한국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예, 뭐 그렇죠. 심지어 물, 전기 거기는 이제 수시로 끊어지니까 예. 물과 전기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예.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 저희가 안식년으로 갔었는데 처음에 도착해가지고 저희를 마중 나오신 분이 그 기름을 넣어야 된다고 가던 길에 정말 조그만한 주유소에 붙어 있는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네. 미국에서 되게 자그만한 데인데 저희 아이들이 거기 딱 들어가서 입을 벌리고 서가지고 아빠 여기 과자가 이렇게 많아. 아. 그러니까 이제 저희 라이딩 나오셨던 분이 예. 저희 아이들 너무 보고는 과자를 아. 하나씩 사주시고 그렇죠, 뭐 그렇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큰 마트 가서 기절했겠네요. 예, 나중에는 뭐.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은 곳에서 정말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곳에서 교수직이나 의사직을 요청을 했음에도 다 물리치시고 험난한 선교지로 떠나신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의 인생과 또 그럼에도 병을 얻으셔서 지금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해요. 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을 좀 만난 것 같으세요? 저는 이제 온누리 대학부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네. 대학교 1학년 가을이었죠. 네. 지금도 생생한데 이제 예배 중에 예. 제일 신기했던 거는 그 찬양 시간을 거의 한 시간을 네. 서서 찬양하다든지 네. 무릎 꿇고 막 손 들고 저는 처음에 갔을 때는 광신도 집단이 같이 네. 보일 정도로 네. 굉장히 이제 뜨거웠었는데 그렇게 저도 지내다가 어느 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네. 그냥 눈물 나고 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는 마음이 들고 그때가 이제 저희가 신발 벗고 양말로 이렇게 마룻바닥 같은 데서 예배를 드렸는데 네. 제가 눈물 예배 끝나고 보니까 제가 서 있었던 자리가 바닥이 눈물로 흥건해가지고 근데 신기하게 그게 한 달 넘게 매주 계속됐어요. 예배가 시작되면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주변에 사람들이 휴지 갖다 놔주고 그렇게 한 달 넘게 매주 은혜 받고 예배 드렸던 게 처음 하나님 만났던 기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도 살아서 막 가슴판에 새겨지죠. 예, 저는 그때 처음 이제 성경을 그전에도 성경을 보다 눈물을 흘린 적이 있죠. 예. 하품해가지고 눈물 나고 네, 그랬는데 이제 유머가 기본적으로 있으시네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말씀 때문에 울게 되더라고요. 그냥 말씀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읽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게 진짜 무슨 영안이 열렸다는 말의 의미가 느껴지는 게 네. 성경이 보이는 거죠 진짜. 아. 하나님이 쓰신 책이구나 진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성경도 보게 되고. 예. 그러면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잖아요. 네. 그 이후로 이제 삶의 가치관 자체도 많이 바뀌었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저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탁월하고 조금 더 높은 자리, 뭐 인정받는 자리. 그거 위해 이제 열심히 살겠다, 열심히 사는 것이 삶의 목표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사실 삶의 목표가 당분간 없어진 것 같이 느껴졌어요. 네. 이제 남을 이기는 게 더 이상 목표가 아니면 뭘 하고 살아야 되지? 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있고 가장 낮은 자리로 왔고 네.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훨씬 복되고 네. 그래서 아 예수님처럼 사는 삶이 진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면 내 삶도 누군가를 위해서 주어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네. 하는 삶을 점점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죠. 아, 그럼 이제 그 주는 삶에 대한 축복을 네. 체험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심하게 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품으신 건가요? 네, 그 뭐 선교에 대해서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온누리 교회가 이제 온난리 교회라고도 부르고 막 완전히 교회가 막 선교나 헌신이나 이런 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제 영적 분위기였는데 네. 그래서 매 방학 때마다 아우리치 가고 뭐
단기 선교여행 가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예. 97년도에 저희가 제주도에 아우리치를 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예배팀 찬양팀을 섬겼었는데 네. 찬양을 잘 하진 못하지만 은혜로 이제 섬겼었는데 네. 예배를 위해 준비하던 시간에 갑자기 하나님의 바람 같은 성령님의 역사로 생각되어지는데 네. 이렇게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게 있으면서 제가 뒤로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런 카페트 비슷한 게 깔려 있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네. 무슨 구름 위에 제가 누워 있는 것처럼 너무 상쾌하고 이제 지체들이 막 깜짝 놀라서 달려왔어요 제 주변에 네. 제가 이제 뭐 피곤해서 쓰러졌는지 예, 예. 사람들이 막 손발 붙잡고 기도해 주는데 전 이제 바로 일어설 수도 있었는데 너무 막 몸이 상쾌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계속 누워 있었죠 네. 기도받는 것도 내심 좋고 하니까 예,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게 그때 분명하게 처음으로 들렸는데 네.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답을 드린 게 지금도 정말 제가 잘한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 뭐라고 했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일어났는데 심상치 않은 질문과 답이 이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렇죠. 제 삶이 어디론가 나중에 가게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이제 하면서 살았죠. 예. 아니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완전 이제 선교로 이제 떠나시게 됐잖아요. 가족들이랑 예. 같이. 그러면 가족들은 좀 싫었을 것 같기도 하고 사모님 같은 경우는 그런 계획이 있음을 말씀을 했습니까? 아 그럼요. 예. 제가 이제 그 첫날 교회 예. 갔던 날. 예. 만났는데 상당히 좀 이제 그때만 해도 벌써 나이가 29이니까 뭐 서로 저랑 한 살 차이니까 29, 28이니까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고 제가 그랬죠. 사실은 뭐 처음부터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뭐 젊은 나이도 아니고 좀 좋은 감정으로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께 선교하고 싶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았고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많어. 그래서 너가 어떤 편안한 의사의 와이프나 이런 거 생각한다면 네.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선교할 생각이 많은 사람인 걸 알고 생각하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예. 나중에 그런데 아내가 집에 돌아가서 일주일간 이제 새벽 기도 다니면서 나는 선교에 대한 소명을 받았는지를 하니까 이제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더라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새벽 기도 중에 예전에 이제 온누리교회 자기가 예배 드리던 중에 하루는 좀 지각해서 늦게 왔는데 네. 그때 벌써 막 예배가 뜨거워가지고 네. 하영준 목사님께서 선교에 나갈 사람은 일어서라고 막 하신 거예요. 네. 근데 자기는 늦게 도착했는데 몇몇 사람도 일어서 있길래 자기도 일어섰대요. 그랬더니 막 주변 사람들이 축복해주고 막 그렇게 쉽게 예. 결정됐다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일어났던 거를 잊고 지냈는데 하나님이 새벽 기도하는데 그때가 딱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예. 친구들 잊어서 있을 때 일어나지 마세요. 정확하게 이유를 모르면 따라 일어나지 마세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특별히 에티오피아로 가게 된 뭐 이유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원했던 그런 의료 시스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남수단과 에티오피아에 났어요. 네. 그것도 재밌는 얘기가 이제 1년 6개월 넘어가서 너무 길어져서 하루는 네. 교회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거의 울면서 떼쓰다시피 했거든요. 이제 언제 보내주시냐고. 네네. 근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갑자기 울음도 뚝 그치고 예. 그래서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신 것 같아. 이제 곧 가게 될 것 같아. 오. 이제 아내도 근데 좀 지쳐가지고 저한테 예. 하기를 그래요. 어디든지 갑시다. 우리 어디든 갈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아프리카만 빼고 어디든 갑시다. 항상 말 조심해야 돼요. 이제 아내는 이제 여러 곳에서 얘기했지만 다른 뜻이 아니라 아프리카는 너무 생소하니까 그렇죠. 뭐 아프리카만 아니면 어디든 가서 못 살겠나 이런 마음으로 아프리카만 빼고 어디든 갑시다 했는데 정확히 2주 정도 후에 딱 저보고 아프리카에서 일하지 않겠냐는 제안이 들어왔죠. 아,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고자 희망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고 그렇게 해서 떠난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아까 소개 올린 것처럼 이제 파킨슨병 진단을 받으셨단 말이죠. 네네.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이제 제가 2013년 7월에 갔고 2014년 가을이었는데 지금보다 조금 한 달 정도 빠른 가을이었는데 네. 제 다리가 아파져가지고요. 네네. 이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제 파킨슨병이 걸리면서 제 걸음걸이가 좀 바뀌고 이러면서 다리에 뭐 인대나 이런 쪽에 무리가 가서 예. 통증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리에 발이 아파서 아내한테 한국에 일주일 정도 가서 치료를 좀 받고 오겠다고 예. 한국에 나왔는데 제 이제 친구 의사들도 저를 보고 그러더니 조금 그냥 발만 아픈 것 같지 않다. 그래서 검사를 했더니 이제 파킨슨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예. 그때 이제 아내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제 나 파킨슨병이야 그랬더니 그때 이제 나중에 하는 얘기지만 아내가 거의 이제 실신들 하다시피 해서 이제 동료들에게 부탁돼서 부축받아서 집에 왔고 뭐 저희 부모님도 많이 오시고 뭐 그랬죠. 얼마나 많이 놀라셨을까요? 처음에는 그 증세를 보고 좀 뭐 가볍게 생각하셨겠네요. 근데 제가 그 직전에 말라리아를 심하게 앓았기 때문에 말라리아 예방 접종을 하고 갔는데도요? 말라리아 그 당시는 이제 예방 접종이 없었고 없었어요. 예방 약은 있는데 네. 약을 뭐 계속 장복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단기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지만 네. 거기서 아예 사는 사람들은 사실 뭐 1년 내내 약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걸리면 치료하는 개념인데 네. 좀 제가 심하게 앓았어요 그때 말라리아를 좀 독하게 걸려서 예. 그래서 이제 말라리아는 학질이라는 이름도 있듯이 이렇게 몸을 막 엄청나게 떨게 되는 병이거든요. 고열이 발생하고 예. 그러면서 그래서 근데 이제 병에서 회복되는데도 오래 걸렸고 네. 회복되는 이후에도 약간 떨림이 남아서 네. 후유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예. 그 떨림이 아마 파킨슨병으로까지 이렇게 이어진 것 같아요. 예. 그럼 뭐 원인은 따로 없는 건가요? 파킨슨병은 원인은 일부만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밝혀져 예. 있고 전 유전자 검사에서 이상 없는 게 나왔고 네. 다수의 경우는 이제 원인을 아직은 잘 모르죠. 그런가요? 저희 외삼촌도 이제 파킨슨병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조금은 아는데 네. 증상이 이제 아무래도 뭐 근육이 굳어가나요? 예, 몸이 이제 뻣뻣해지고 예. 자세가 불안정해지고 네. 심하면 이제 뭐 말하는 것도 좀 힘들어지고 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외과 의사시니까 이렇게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견을 또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원래 간이식이랑 소아외과 이게 좀 미세한 수술들이거든요. 예, 예. 조금 정교한 수술들인데 예. 이제 저한테는 뭐 더 이상 외과 의사로 수술하기가 어려워지는 선고 같은 거여서 네. 많이 좀 충격적이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선교사님에게서 메스를 가져가시고 예. 복음을 지어주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하나님 뭐, 그당 그렇게 되면 되게 원망스러웠을 것 같은데. 저도 원망스러웠었죠. 그렇죠, 그렇죠. 계속 끊임없이 저한테도 왜냐고 계속 물었을 것 같아요. 왜 지금 왜냐면 이렇게 남들이 선호하지 않은 머나먼 아프리카 땅에 하나님 복음 들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의료하는 법과 의료 시설을 갖추는 여러 가지 행정일을 가르치고자 떠난 일인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많이 하나님께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질문도 하고 뭐 울기도 하고 기도도 네. 하고 그때 제가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임재라는 찬양인데 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예. 왜냐하면 세상이 다 저한테 막힌 것 같으니까 그렇죠. 예, 하늘이 열려야 되겠더라고요. 부모님도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네네. 부모님 소식 듣고 뭐 제가 이제 한국에 부모님 댁에 있었죠. 예, 예. 그 한 50일 가까이 있었고 네. 밤마다 저희 어머니랑 같이 시편 27편 같이 보고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혼자만의 시간을 좀 혼자 생각도 많이 하셨을 것이고 네. 뭐 하루는 이제 아침에 산책을 갔죠. 네. 저기 가족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네. 비가 갑자기 그때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때여서 아 감기 걸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빨리 가야지 나가야지 하는데 비가 너무 갑자기 쏟아지는데 거기 나무가 이제 우거진 곳이 있어서 잠시라도 비를 좀 피해볼까 하고 갔는데 다행히 거기 빗방울이 거의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저희 하나님이 또 말씀 주시는 예전에 들었던 말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게 네. 비가 쏟아진다고 해서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들었을 때는 집에 안 가도 되는구나 하고 서 있는데 드는 생각이 이게 지금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얘기해 주시는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소나기라고 얘기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그때 이제 아무도 안 보는데 빗속에서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소나기 지나가니까요. 그렇죠? 네. 네. 진짜로 한 15분도 안 돼서 그치고 그치죠. 그 공원이 이제 산책하는데 다 좋은데 아침에 그 아주머니들께서 많이 다니셔가지고 좀 네. 약간 시끄러운 게 안 좋았는데 그날은 비가 내리고 나서 딱 나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공원이 너무 상쾌하고 네. 네. 제가 예정했던 것보다 더 많이 산책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군요. 아까 그 사모님께서도 실신을 하실 정도로 많이 충격을 받으셨었잖아요. 네. 조금 마음의 안정은 찾으셨었는지. 그러니까 이제 저랑 통화할 때는 내색은 잘 안 했고. 근데 이제 제가 아들이 셋이 있다 보니까 낮 시간은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네. 낮에는 애들 챙기고 뭐 자기 일 하느라 정신 없고 애들 재워놓고 밤에 울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그 공원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을 때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내가 환상을 보니까 환상 속에서 자기가 아기처럼 예수님 품에 안겨서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데 자기 너무 행복한 표정으로 예수님 품에 안겨있고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보고 싶어서 발을 내려다봤더니 예수님은 가시던 불, 불이 있고 막 돌멩이들 돌짝밭 이런 데로 걸어가서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구나.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너무 마음이 편해져가지고 잘 잤대요. 그날 제가 전화했더니 저도 마음이 담담해져 있고 신기하게 아내도 마음이 담담해져 있었어요. 어머님도 여기 와 계셔서 제가 네. 어머님이 여기 앉아 계신 게 굉장히 사실은 이게 제 눈 시야에 계속 보이니까 제가 다 너무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 아들이 거길 만약 안 갔다면 계속 제가 부모라면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아쉬웠지 않았을까. 물론 어머님도 기쁜 마음으로 보내셨겠지만 네. 그러니까 모든 결과는 좋겠지만 어머님도 제일 많이 부모님도 제일 놀라지 않으셨겠어요, 그죠? 네. 어머님도 좀 많이 좀 진정이 되셨나요? 뭐 지금은 이제 뭐 저희가 아직도 왜라는 질문에 답은 없는데 없죠, 예. 그렇지만 이렇게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저희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비가 내리던 날 공원을 걸으면서 하나님께 위로받던 그 산책의 기억. 속에서 잠시 피해 있어도 되라고 하나님께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을 때 위로가 되었던 찬양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떤 임재라는 찬양. 네. 그 노래가 많이 위안이 됐다고 해서 오늘 사실은 우리 연희일 자매가 그 임재라는 찬양을 준비했대요. 네, 직접 불러주시기 위해서. 너무. 네, 그래서 오늘 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임재라는 곡 그때 비를 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찬양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하늘의 문을 여서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감사합니다. 저도 말을 이어야 되는데 그 어떻게 지금 이제 몸 상태가 이게 사실은 좋아지는 쪽으로 가면 좋지만 좋아지는 쪽으로 가기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없고요. 네. 약간씩 이제 나빠지는 거고 그 나빠지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사람도 있고 뭐 더디게 진행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또 예측할 수 있는 인자나 방법은 없고 하늘을 보는 병이죠 이것도. 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많은 분들 기도해 주셔서 처음 진단받았을 때보다는 조금 나빠졌지만 그렇게 많이 진행되진 않은 채로 지내고 네. 있습니다. 이번에 책을 내셨더라고요. 책을 네. 쓰셨는데 책 제목이 깨어진 그릇이에요. 네. 좀 다소 좀 생소한데 네. 어떤 의미로 깨어진 그릇이라는 제목을 붙이셨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과 보내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네.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계속 이제 지내고 사역하다가 이제 제가 다니엘 기도회라는 곳에서 이제 간증 요청을 받아서 준비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상당히 큰 기도회고 네, 그럼요. 이제 귀한 간증을 나눠야 되는데 네. 아이러니하게 그때 가장 일이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막 그 에티오피아 보건부에서 일할 때였는데 예. 일도 잘 진행도 안 되고 하루 종일 그냥 아무 일 없이 앉아 있다가 오기도 하고 그랬더니 이제 여담이지만 다 끝나고 간증 끝나고 났더니 자비 필요하십니까? 뭐 이렇게 연락 오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너무 일이 없고 제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기여한 게 뭐 있나 이런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제 있는데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네. 갑자기 든 생각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 받으시는 그 디모데서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고 싶었습니다. 네. 근데 쓸모없는 깨진 그릇처럼 느껴져요. 지금 하나님 저는 하나님 생수를 나르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 소용없는 깨진 그릇 같아요. 그러고 이제 울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기를 너가 깨어졌기 때문에 내가 너를 택했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더 많이 울었죠. 근데 울면서 또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택해 주신 거 감사하지만 여전히 깨진 그릇은 소용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래도 저는 소용없는 그릇인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예수님 너의 깨어짐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렸어. 그래서
너무 또 감사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그날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거 너무 감사한데 그래도 소용이 없는 그릇은 변함이 없어요. 그랬더니 네. 그 예배 시간이 헌금 시간이 됐어요. 예. 헌금 시간에 저희 교회 리더 한 분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헌금을 독려하는 이제 격려하는 말씀을 나누는데 그날은 과부의 두 랩돈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여자는 가난한 중에 동전 두 개를 헌금 바구니에 넣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활비 전부를 넣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것을 준 나에게 준 자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네. 그 말씀을 리더가 나눈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넌 나에게 큰 것을 주지 않았지만 내 마음을 주었고 나는 너의 마음을 받았단다. 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울고 네. 그때 이제 제가 미약하게 했던 사역으로 막 이제 간증하려고 준비하던 거를 다 바꿔서 깨어진 그릇이라는 이름으로 간증을 하게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간증했던 내용이랑 다른 내용들 해서 책 제목이 그렇게 됐습니다. 어머님이 신앙심이 굉장히 좋으시죠? 어머님 기도 들으면서 자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머님의 기도 응답으로 네. 훌륭한 의사도 되셨고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서 공부도 하셨고 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에티오피아에서 사실 자비량으로 선교사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는 수밖에 없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시던가요? 사실은 저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 이제 공부를 조금 하나님이 많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예. 자업을 얻거나 직장을 얻거나 돈 버는 것을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도 자비량 선교로 나갔는데 5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직장에서 나오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또 더 좋은 직장이나 다른 직장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려나? 네. 근데 그다음부터는 잡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희는 어떻게 사나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 공급자야. 그렇죠 하나님 정말 맞죠. 근데 어떻게 공급해 주시나요? 하나님 말씀 다른 말씀 안 주시고 내가 너희 공급자야. 그때부터 한 명, 두 명 후원자들이 연락을 주시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뭐 포항에서 가판하시는 목사님 뭐 그 강원도 산골에 있는 성도 10분도 안 되는 교회. 근데 저희가 하나님이 깨닫기 원하게 하시는 게 너희 힘으로 돈 버는 거 아니고 네. 내가 너희 공급자야. 근데 성도분들의 그런 헌금으로 겸손해지고 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 시냇가에 가서 이제 지낼 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양식을 공급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보니까 이제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지내면 까마귀 떼가 되게 많아요. 예. 까마귀 떼가 쓸고 지나가고 한번 지나가고 나면 쓰레기통에 음식까지 싹 먹어치울 정도로 까마귀들 식성이 대단하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구글을 찾아보니까 이제 까마귀의 먹성 해가지고 예. 닥치는 대로 다 먹어치운다. 네네네. 맞아요. 그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를 갖다 주었어요. 아. 그러니까 우연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엘리야가 사르벳이라는 동네로 가는데 거기서 제일 가난한 집으로 가거든요. 남은 음식으로 먹고 자결하려고 하는 과부한테 가거든요. 진짜 음식이 나올 것 같지 않은 집으로 하나님이 보내세요. 그리고 이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만이 공급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 즈음에 또 어떤 목사님 부부가 저희 집에 왔었는데 네. 좀 예언적인 은사가 있으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네. 이제 저희 집에서 기도하시더니 선교사님 지붕에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이 선교사님 집을 지켜주고 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죠. 예.
저희가 뭐 언뜻 듣기에도 그 명문대를 졸업하시고 특히 명문의대를 나오셔서 이곳에서 내로라 하는 최고의 병원에서 의사선생님, 닥터 소리 들으면서 편하게 지낼 수 있으셨을 텐데 에티오피아라는 가장 어려운 곳을 선택하셨고 지금 또 발병도 하셨는데 송 의사님은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행복하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네. 몸은 되게 편한데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네. 하나도 제 아내가 저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좀 기가 빠진 사람 같아. 저한테. 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침대에서 흘렸던 눈물이 있어요. 네. 아니 저는 에티오피아 살았던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근데 이제 막 코비드가 심해가지고 네네.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도 됐던 거가 있었는데 네. 시편 기자의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내가 침상에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 기도하고 근데 저도 이제 그 자리에 다시 서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에티오피아에 돌아갔거든요. 네. 아내랑 둘이 붙잡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왜요? 거기가 좋아요? 다시 와서. 아 그래요. 저희 방송에 출연하셨던 많은 선교사님들이 다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네. 제가 항상 여쭤봤거든요. 다시 돌아가고 싶으냐고 했을 때 같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곳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너무나 행복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이 그곳이다라고 간증을 예. 해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네. 저희는 그냥 그곳에 있게 해주신 게 감사할 뿐인 것 같아요. 네. 보고 싶은 사람이 또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아디스아바바인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수도에 네. 각종 거기가 굉장히 의료시설이나 의료시스템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소아외과도 하셨으니까 네. 특히 어린이들 소아외과, 소아심장 네. 더 어렵겠네요. 예, 그 저희가 했던 일 중에 하나는 인구가 1억 1천만이 넘거든요.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예. 인구가 많은 나라인데 소아 심장병, 선천성 심장병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선천성 심장병으로 태어나면 죽거나 외국에 나가서 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 저희가 이제 5년간 프로젝트 하면서 저희가 뭐 한 명 한 명 수술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한국의 의료진들 모셔가지고 수술을 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일만 했거든요. 네. 그래서 5년째는 마지막 해에는 한국에서 의료진들이 오셔서 뒤에 서서 구경만 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현지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고. 지금 현지인 팀이 수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네. 재정적인 아직 연약함이 있어서 저희가 그 일 돕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 그런 정도로 열악하죠. 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김태호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뜨겁게 기도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시고 싶으세요? 이 방송이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에티오피아가 다시 내전 상황이 돼 있고 예. 네, 반군이 2, 3일 이내로 수도로 진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 지금 현재요? 지금 굉장히 비상 예. 국가 비상사태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네. 가족들은 수도에 있고 저는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 제가 있었던 8년 중에 아마 제일 나라가 위태로운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 뭐 아시는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 오히려 나오셔야 예. 되는 거 아닐까요? 뭐 저희가 생각하기는 저희의 안위는 하나님 손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곳에서 그곳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네. 네. 끝까지 본인의 건강 걱정 기도는 안 나오시네요. 아휴, 오늘 연예 잠이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까 그 선교사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득히 경험하셨을 때 그때 목표가 사라지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진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면 맞아요. 세상에 그 어떤 자랑도 소용이 없고 네. 하나님 만나고 그리고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삶을 사신다고 하셔서 너무 참 은혜가 되었고 또 골로새서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온전히 위의 것만 생각하시는 선교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배울 점도 많고 아까 그 묘비명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아멘.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이정수 형제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사람의 행복이 사람의 노력 70, 30에 하나님의 허락 뭐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 뵙고 나니까 하나님의 허락 30%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가 전부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진짜 진심으로 병이 나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저는 사실 어제 내용을 읽고 굉장히 속상했어요. 사실은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지? 제가 제 자신에게 끝없이 질문을 하고 또 어머니가 오셔가지고 참 되게 힘들었어요. 사실은 왜냐면 서울대를 보내셨을 때 저 어머니가 얼마나 기쁘셨을까, 남들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 해서. 근데 내 아들이 이렇게 질병에 걸렸을 때 어머님이 얼마나 그랬을까, 저 자신에게도 굉장히 질문이 됐었는데, 저는 분명 성경은 기적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의 뜨거운 믿음과 더불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믿어요. 그래야 그것이 사도행전이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다음번에 혹시 저희가 또 뵙게 되면 더 좋은 소식으로 그리고 김태훈 선교사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저희가 또 뭐 세브란스를 비롯한 많은 병원들이 생겼을 것이고 제가 지금 이렇게 흉부에 엑스레이도 찍을 수 있고 좋은 의료 혜택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의 땅에 보내신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적의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또 써내려고 하시리라 그런 믿음을 갖게 됐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오늘 아마 방송 보시고 뜨겁게 기도해 주시리라 믿어요. 예, 새 아들들과 사모님과 늘 행복하시고 에티오피아 땅에 정말 복음의 역사가 새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께 성교사님 기도하면서 마치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럴까요? 네, 함께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부족한 저의 인생 이야기를 나눴는데 하나님만이 높아지고 사람의 이야기가 가려지고 주님이 영광받는 시간 되도록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는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각자의 마음에 감동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간증 나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